2022년 수능특강 영어 12강 8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도 또 이게 사실 배경 설정이 먼저 나와. 배경 설정이 나오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이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데 근데 이 단락은 만일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순서와 문장 넣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단서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 바로 첫 번째, disbelief, 그 다음, in other words, 그리고 this. 이 부분을 이용한 우리 순서 문제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빈칸 문제 뭐 억지로 내려고 하면 낼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순서 문제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또 이게 어떤 뭐 과학에 관련된 막 이런 얘기라서 그지? 그래서 좀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소재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이 나도 이런 소재 안 좋아해. 이런 소재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도 완전히 뭐 문과니까 이 뭐 이과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 우리는 이 단락에서 충분히 이 단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 파악하는 데는 기존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갈게. 배경 설정 어떻게 하는지. As for medieval thinkers. 그러니까 중세 사상가들의 경우에 있어서 it was taken. 그것은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다. 뭐로 받아들여지느냐?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진데 뭐가? 바로 데디아지. 데디아가 진주어가 되겠지? 자, the heavens. 하늘이 were perfect. 완벽하다는 것이. 하늘은 완벽하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늘은 완벽하기 때문에 all motion in heaven.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된다? Has to display perfection. 완벽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따라서 뭐야? Had to be circular.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원형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there was no scope. 어떤 여지가 없다. 뭐에 대한? 천체, heavenly spheres. 이건 천체다, 천체. 자, 천체 내에서는 어떤 불규칙에 대한 여지는 없다. 라는 것이 뭐로써?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 사상가들에게.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중세 사상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배경을 쫙 까는 건데 지금 이 문장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다. 중세 사상가들은 하늘은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 완벽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원형이 가장 이제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을 한 거야. 또 그리고 이 완벽하다 보니까 어떤 천체의 어떤 영역에서는 불규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늘은 완벽하다는 것. 이러한 믿음이 바로 앞 문장을 가리키지. Caused terrible problems.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이지. 자, 여기서 when it comes to 할 때 to는 이거 전치사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 바로 동명사 조리 온 거야. 그래서 뭐에 관해서라면? 어떤 행성 궤도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행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아주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지. 여하튼, what was observed, 관찰되어지는 것은 해결되어야 한대. 뭐의 관점에서? 완벽한 원형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믿음이 뭘 가리킨다고 했어? 천체는, 그러니까 하늘은 무결점이다. 완벽하다 이거지. 이러한 생각이 문제를 야기한다는데 왜 무슨 문제냐? 바로 행성 궤도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역행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여기서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아니 도대체 행성의 궤도가 뭐야? 그리고 역행 움직임은 뭐야? 이거 전혀 모르는 소리다. 아, 나 이 문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바로 행성의 어떤 궤도와 그리고 역행 움직임은 아, 어떤 불규칙한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야. 보통 이제 우리가 지구 궤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타원형 아니야. 완전히 막 이렇게 원형은 아니잖아.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다? 어떤 천체에서 발견되게 되는 그러한
불규칙,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상들인 거야. 그지? 이런 거에 관해서라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지. 왜? 아니, 완벽한 천체가 어떻게 이런 불규칙이 일어날 수 있냐 이 얘기지. 그래서 관찰되어지는 것은 뭐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완벽한 원형, 바로 완전함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중세 사상가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생각이었다는 거지. 이게 배경 설정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 Although, 비록 중세 사상가들이 were logical, 논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deductive logic, 어떤 연역적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연역적 논리. 자, 이게 사실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또 그러면 너희들 또 이렇게 한숨을 푹 쉴 거야. 아니, 연역적 논리가 뭐야? 나는 연역적 논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 어? 나도 잘 몰라. 하지만은 뭐 뒤에 뭐가 나와 있어? In other words 나오잖아.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럼 무슨 얘기지? 바로 이 연역적 논리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었을 거야. 그러면 과연 연역적 논리가 뭐냐? 다시 말해서 They started. 그들은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어떤 원칙과 이론과 함께 시작을 한대. 이 연역적 논리라는 것은 일단 시작이 원칙과 이론들을 가지고 시작한대.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지. 예를 들어, 어? Heavenly sphere, 천체는 are the realm of perfection, 바로 완벽의 영역이다. 어, 완벽의 영역. 그리고 완벽함. 그리고 영원한 움직임은 뭐다? is circular, 원형이다. 어, 자, 이게 바로 원칙과 이론들 아니겠니?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 아까 그 우리가 배경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천체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형태가 움직임의 형태가 원형이다 이 얘기야. 이거를 전제로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deduced, 추론합니다. 여기서 deduced는 연역적으로 추론한다는 거지. 자, 뭐를? What observations ought to follow? 어떤 관찰들이 뒤따라야 하는가를 추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지. 그러니까 딱 전제를 까는 거야, 먼저. 어떤 원칙과 이론을 가지고, 자, 하늘은 완벽하다. 그리고 완벽한 곳에서의 움직임은 원형이다. 어? 이거를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관찰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어. 그러면 뭐지? 아까 미리 정해놓은 원칙과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추론을 해낸다는 거야. 그게 어떤 방법? 바로 연역적 방법이었고 누가 사용했다? 바로 중세시대 사상가들이 사용했다는 거지. 아, 그런데 아 선생님 이거 표시를 안 했네. 아, 요거 4번이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하고 일단 보자. 자, 그런데 디스가 나오잖니. 디스가 바로 뭐야? 바로 앞 문장이야. 그런데 이것은 was in stark contrast.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대. 뭐와? in stark contrast to 할 때 이 to도 전치사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지. 뭐와 대조가 되느냐? 바로 inductive argument. 귀납적인 주장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된대. 그럼 또 너희들, 와, 귀납적인 주장이 뭐야? 또 이럴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 그 다음에 또 나와. 자, 뭐로써? As used by later science. 이후 과학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서의 그러한 귀납적 주장과는 대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자 설명을 하잖아. 바로 where, 관계부사 오면서 바로 그 귀납적 주장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귀납적 주장에서는 evidence is gathered. 증거가 수집되어집니다. 자, 뭐로써? 어떤 이론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로서, 그런 기초로서 증거가 수집되어지는 그러한 귀납적인 주장과는 대조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다. 중세 사상가들은 뭐를 사용했다? 어떤 그 연역적인 논리를 사용했다 이거지. 그러면 연역적 논리가 뭔데? 먼저 원리 원칙을 딱 정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체는 완벽하다. 그 다음에 완벽한 움직임은 원형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관찰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원리 원칙에 맞춰가지고 끼워넣게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연역적인 추론이야. 그런데 이러한 연역적 추론은 바로 귀납적인 어떤 주장과는 대조가 되는데 귀납적인 거는 이거와는 완전 반대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 먼저 증거가 수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뭐다?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오히려 이후의 과학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제 방법이라는 것. 그지? 사고방식이라는 것. 그렇게 정리가 되는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사실 지금 우리가 순서의 단서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disbelief. 바로 이 믿음은 중세 사상가들의 믿음. 천체는 완벽하다. 그리고 완벽한 움직임은 원형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락에 진짜 하고 싶은 중세 사상가들이 논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그 연역적 논리법. 그지? 연역적 논리를 사용했다는 것. 그러면서 in other words. 얘가 뭘 환원하는 말이지? 바로 연역적 논리가 과연 뭔지를 좀 풀어쓰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순서와 문장 넣기 단서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this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연역적 논리와 논리가 논리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와 대조가 된다? 바로 귀납적인 주장. 이후 과학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납적 주장과는 대조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딱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지? 그래서 8번은 문장 넣기 그리고 순서 문제에 있어서 1순위로 너희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